포토샵 자바스크립팅 정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펑션 지난 영상에서 함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함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변수의 스콥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변수라는 이야기는 제 영상의 초반부에 잠깐 이야기하고 변수는 그냥 어떤 값을 담는 방이다 그러시다 하고 쑥 넘어갔죠. 근데 함수라는 걸 설명하고 나면 또 변수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콥이라는 거고요. 스콥은 우리말로 범위죠, 범위. 그래서 해당하는 변수가 생명력을 가지는 범위라는 뜻의 스콥이 있습니다. 스콥은 크게 글로벌 스콥과 로컬 스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사용하셨던 건다 글로벌 스콥입니다. 왜? 함수라는 개념을 알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함수라는 게 생기고 나서는, 알고 나서는, 사용하고 나서는, 이제 로컬 스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또 로컬 스콥은 펑션 스콥, 그 블록 스콥이라는 걸또 나뉩니다. 지금 이 스콥, 특히나 자바스크립트 스콥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로컬 스콥을 뭐 펑션 스콥, 블록 스콥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지금 혼란을 일으키실 거라서, 최대한 일단은 지금 필요한 내용만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변수를 선언할 때는 앞에 var, variable, var라는 키워드를 적어야 된다고 했죠? 거짓말입니다. 적지 않아도 변수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var number 1 이렇게 선언하거나, 그냥 number 2 하고 선언하거나 상관이 없다고요. 그 변수 선언할 때는 꼭 var라는 키워드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선언하고요. 위에서 선언된 변수에 이렇게 값을 세로에 할당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var1에 string 1을 넣고, 아니, number1에, number2에 string 2를 넣었는데, 그 다음에 number1에 var 10을 넣을 때는 앞에 만들어진 변수에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앞에 var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var라는 키워드가 붙었으니까, 이때 number1, 2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umber1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number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string1이라는 문자를 넣는데 그 뒤에 number1에 다른 값을 넣어버리면 이 값은 아까 선언된 그 변수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새로 var number2라고 하면 앞에 number2라는 변수를 만들었었죠. 만들었지만 다시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거기다 20을 넣는 겁니다. 물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똑같다는 가정하에는 var라는 키워드를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왜? var라고 선언된 이 변수는 전역 변수입니다. 글로벌 스콥이라고 하고요. 지금 로컬 스콥을 설명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우셨으니까 로컬 스콥은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여기 myFunction 4라는 함수가 있죠? myFunction 4에서, var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해당하는 이 변수는 로컬 변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myLocal 변수가 10을 들어가 있고, 여기서 number1이라고 썼죠? number1이라고 쓰면 이 변수는 var을 붙이지 않았으니까, 이놈은 글로벌 변수예요. 글로벌 변수란 말은 앞에 선언된 변수가 있으면 그 놈을 쓴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number2는 var을 붙였죠? 전역 변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var을 붙였죠? 이 놈은 로컬 변수입니다. 로컬 변수. 그래서 이 함수가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결과 보면 string1이라는 결과는 여기 alert 문에서 출력을 한 거죠. 그리고 string2라는 것은 이두 번째 alert에서 실행을 한 겁니다. 10이라는 결과는 이세 번째 alert 문이 수행을 한 거고요. 20이라는 출력 결과는 이네 번째 alert 문이 실행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function이 정의되어 있는 거고 실제 실행은 여기서 실행하는 거죠. myfunction4. 여기서 보면 myFunction 4는 그냥 값을 리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백이란 출력 결과는 요 alert 문에 의해서 출력이 된 거예요. number1이란 변수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전역, number1이라는 변수는 네, 요 number1이라는 변수는 여기 var라는 키워드가 없죠. 그래서 바로 위에 선언된 전역 변수 number1이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number1이 10이었는데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100으로 바뀌었죠. 그 바뀐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number2라는 값은 20이 출력됐어요. 왜냐하면 myFunction4를 실행하면서 즉요 myFunction4를 호출하면 그게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되면서 number1이라는 것을 100으로 바꿨지만 number2를 200으로 설정했지만 이 number2는 함수 내부에서 var라는 키워드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변수 number2예요. 그래서 이 지역 변수 number2와 위에 선언된 이 number2 변수는 다른 겁니다. 이놈은 전역 변수 number2고요. 이놈은 로컬 변수, 지역 변수 number2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스코프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꾼 number2가 200이라는 말은 요 함수 내에서만 유효하지. 로컬 스코프이니까 밖으로 나오면 밖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못 미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number2라고 말한 것은 이 지역 변수 number2를 말하기 때문에 20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alert 요 문장을 한번 보죠. 그래서 OK 실행시키면 이 문장에서 에러가 납니다. 뭐라고 하죠? My local variable 1이 undefined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my local variable 1은 var라는 키워드를 함수 내에서 붙여서 변수를 선언했죠. 그래서 함수 내에서 var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선언했으니까 로컬 변수라고요. 로컬 변수니까 로컬하게만 스콥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함수 밖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선언되지 않은 변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위 상단 부분은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주석으로 맞고요. 하단에만 쓸 텐데 여기서 number3라는 변수를 만들고 300이라고 값을 넣어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alert number3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하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고요.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100이라고 출력됐죠? number1이 100입니다. 이 number1은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긴 하지만 var라는 키워드를 붙이지 않았으니까 글로벌 variable 100이 있어서 함수 밖에서도 여전히 쓸수 있는 거죠. number2는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었는데 이때는 지역 변수죠. 그래서 할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죠? undefined라고 나오죠. 다시 이놈을 그러면 주석을 표시하고 중지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umber1은 100이 나왔고요. number3은요? 300이 나왔죠. 즉, number1과 number3은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었더라도 var라는 키워드를 붙이지 않았으니까 전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함수 변수를 선언할 때 가급적 var라는 키워드를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이게 내가 지역 변수로 선언한 건지 전역 변수로 선언한 건지 엄청 헷갈립니다. 가능하면 별일 없으면 var라는 키워드를 꼭 써서 변수를 선언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 영상을 함수 설명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또 질문을 주셔서 함수를 찍자마자 또 바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한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게 많아요. 그걸 지금 설명드리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하는 범위를 굉장히 줄여놨는데 혹시나 질문 있으면 꼭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링크를 하나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에 오시면 여러분이 지금 포토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혹시나 쓰시는 분들은 어떤 스크립트를 쓰시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크립트 쓰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스크립트를 보고요. 그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도 드릴 수 있고요. 또는 제가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들의 스크립트 파일을 찾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굉장히 스크립트가 잘 조직적으로 구성된 스크립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의 영상에서는 많이 쓰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제가 만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것을 설명드리거나 하는 영상도 이따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어떤 스크립트가 필요한지 또는 지금 쓰는 스크립트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파일 업로드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차후에 영상을 촬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